자, 시장은 또 빨리 돌아가고 있고 또 오늘 순서가 좀 뒤바뀌다 보니까 제가 좀 멘트가 그랬는데 일발장전에 일단 거대 이제 전 시장 전체를 한번 점검해보고 결론을 도출해야 되겠죠. 내용을 좀 보시죠. 뻔한 내용일 수 있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자꾸 거론이 되죠. 경기 침체일 수 있습니다. 일 수 있어요. 뭐 실생활에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의 인상,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. 급여 인상분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는 적자가 되는 거죠. 이거를 이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의 일종의 신호라고도 보는데 금융시장에서는 수치상으로는 금리시장이 제일 그 첨예한 이 탄광 속의 까나리아 위험을 알리는 그런 요인입니다. 저기입니다. 기전이죠. 그러니까 미국 국채 시장이 어제 뒤죽박죽 난리 뭐. 저는 이제 거래를 해보니까, 그쪽에, 섬뜩한 게 많은데, 장단기 금리가 이제 2x10, 그쪽 표현입니다. 예, 10년물과 2년물의 격차. 경기 침체 시그널은 10년물이 어제 3.3637. 뒷자리까지 다 적어 놓다 보니까. 그러니까 뭐, 거기서 이제 3.3583을 빼면은,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될 때 경기 침체 시그널로 인식을 하죠. 지속될 때 마이너스가. 근데 마이너스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. 어제 채권시장 보니까.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1%고 CPI는 8.6%까지 나왔죠. 정책금리를 이번 주에 뭐 75BP를 올려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만 그거를 어제 채권시장이 가격에 녹였어요. 그래서 2년물 금리가 이틀 동안 50BP 이상 급등했습니다. 그러니까 0.5% 이상 올라갔어요. 그러면 가격 프라이싱이 됐기 때문에 실제 75BP를 이번 주에 올려도 채권시장은 오케이. 그 다음 스텝을 보는 거죠. 그리고 통 성명문에 대해서 그걸 보는 거고. 자, 그래서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언제 꺾이냐가 문제인데 CPI가 꺾여야죠. CPI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둔화되거나 꺾일 때 그때 아마 꺾일 겁니다. 그러면 금리 인상이 그때쯤 늦춰질 거고 이게 언제쯤? 제가 봤을 때는 9월? 9월경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8월까지는 휴가 시즌 보내고 9월 지표들이 진짜 리얼한 지표가 될 겁니다. 우리 한국은행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창용 총재가 6월달, 7월달 CPI는 우리는 이제 6%대를 볼 거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따라가야죠. 따라가야 되는데 미국의 페드하고 그러니까 미국 연준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. 미국 페드는 그들의 이제 맨데이트라고 하는 권한 및 그 뭐 그 권한 그러니까 의무 책무 같은 것이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입니다. 근데 물가 고용은 지금 거긴 안정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물가만 잡으면 돼요. 페드는.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BOK 한국은행의 그 맨데이트는 그 물가 안정하고 경기 안정이에요. 고용이라는 부분은 없어요, 우리는.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는 좀 차이가 있다. 금리 인상이. 뭐 그 얘기하려면 좀 길어지지만 자, 일단은 경기 침체 시그널은 일부 등장을 한 거는 인정을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나 우리 또 대응 전략 꾸리면 됩니다. 그러면 요는 뭐냐? 오늘은 SK 하이닉스입니다. SK 하이닉스의 반등 타이밍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낙폭은 아마 좀 줄일 거예요. 네, 아마 리얼머니들은 그러니까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? 트레이딩 관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 매매하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아마 SK 하이닉스 많이 사셨을 것 같아요. 뭐 단타를 치시던 뭐 아니라고 또 옆에서 부정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좀 안용일 수석한테 먼저 넘기죠. 제가 어려운 네. 주제를 꺼낸 거는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저 내용을 시장이 알고 있느냐, 시장이 모르고 있다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. 근데 제가 하는 내용의 정리는 시장의 가격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. 그래서 물론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, 오늘은 막 이렇게 주식을 매도하고 겁먹어야 되는 것보다는 밑에서 어떻게든지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. 자, 그 주제입니다. 네. 저는 분할 매수 접근. 으로 좀 시각을 봐야 되는데, 그러니까 기존 보유자분들은 사실 뭐 지금 현금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분할 매수는 저는 모르겠어요. 그냥 오늘 빵. 저는 빵. 일단은 좀 며칠. FOMC가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아 6월달에 FOMC 50BP 올리겠구나라는 모두의 생각이 있었잖아요. 근데 50BP. 네 오늘 보니까
75BP 올린다라는 가능성이 92%로 또 올라왔어요. 그러면은 아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아예 75BP 자이언트 스텝을 앞당겨가지고 매를 먼저 맞고 불확실성 없애고 그러면은 변동성을 좀 없애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저는 뭐 조금 비중을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들어가도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건 저는 에너지 그리고 식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에너지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랑 정말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실세인 왕세자 네. 빈살만이랑 빈살만이 그 까시쿠지 언론인을 좀 암살하면서 그 배후에 있었다.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아 이번 오펙 회의 끝나고 나서 어떤 대화가 있을지 그러면은 아 사우디 내가 미안하다. 좀 증산을 해달라. 왜냐하면 11월에 중간선거 있으니까 너네가 증산을 해줘야지 내가 좀 표를 얻기 때문에 내가 많이 도와주겠다. 이런 시그널이면은 유가가 조금 잡힐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이빙 시즌이죠. 네. 그러면은 유가 수요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저는 증산밖에 없다. 그리고 아 곡물은 사실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. 왜냐면은 지금 7월부터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밀을 수확해야 되는 시즌인데 지금 이미 좀 지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수확 못하면은 내년에 좀 타격이 클 수는 있겠다. 그러면은 저는 일단 유가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건 맞고 곡물을 좀 어디서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FOMC에서 등장한 거는 일단 변동성은 줄어들었다. 그럼 한 가지 숙제는 저는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두 가지 숙제까지 둘 다 풀렸다라고 하면은 그때 저는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뭐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자. 이 안전주의는 좋죠. 네. 그런 의미는 좋은데 아 지금 또 들어온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와 공급 측의 상승 요인은 다 인지하고 있다. 정부가 조치를 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근데 이게 물가와 공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얘기는 금융시장에 이렇게 돌려돌려 쿠션을 치면은 연기금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. 금융시장 안정책으로. 그러면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개입할 수 있다. 이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위기의식이 확 도출이 되면은 방어적인 기전이 나와요. 그러면 우리가 왜 증시기업원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그러잖아요. 네. 정부가 나서겠다는데 또. 그러면 거기에 대고 같이 주식을 막 팔고 뭐 이렇게 극단적인 걸까지 몰고 갈 필요는 네네. 없을 것 같아요. 무슨 얘기? 아니, 정부가 좀 이렇게 좀 희망을 낼 수 있는 재료를 좀 찾아주시면 안 될까? 아, 그런 아니,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. 아니, 아니,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시장이 네. 개장을 하면 뭔가 자꾸 들어오잖아요. 네. 빠르게 움직이니까. 근데 저는 그 반대인 게 그 항상 시장에 위기가 발생되면은 이게 항상 슈퍼맨이 나타나잖아요. 네. 그 슈퍼맨 아시겠지만 뭐 정부가 될 수 있는 거고 중앙은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전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 어쨌든 바이러스에서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고 어떤 사회적으로 안 좋은 현상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제 금리를 완전 제로 급격하게 조정을 했고 그리고 뭐 재난 초기 말한 재난지원금을 이제 풀게 되면서 어쨌든 이 경기를 돌아가려고 어떤 액션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좀 불안해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 방금 코로나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구체적 어떤 액션을 좀 해주길 바라는데 여기서 어떤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아마 그리고 없다라는 것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외에 슈퍼맨이 어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좀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. 네. 지금 뭐 아시겠지만 연준 같은 경우도 뭐 금리를 조정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공급난 문제는 가장 좋은 건 공급을 늘리는 건데 이게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견주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이 고물가 현상을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좀 전에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우디가 증산을 해주게 되면은 안정을 빨리 찾을 수가 있지만 네. 이 부분은 이게 정치적인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가 이 화해를 하려면은 전 두 가지가 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. 정치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문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 너무 길어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사우디가 좀 마음이 풀어지게 되면서 그래
가겠다라는 부분인데 그건 어쨌든 사우디에 가봐야 아는 것들이고 그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그러면 수요 쪽을 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요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면서 공급이 따라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그게 좀 필요한데 그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이 이제 빅스텝이란지 자이언트스텝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과연 방법이 이거밖에 없냐? 다른 것도 없냐? 이런 그 좀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 해주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뭐 연준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? 네. 자, 미국은 미국 얘기고 하여튼 그렇다라는 좀 매크로하고 시장이 묶은 건 현실이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 결론은 딱히 낼 수는 없더라도 대충 메시 의도는 여러분께 전달해드린 것 같고 자 우리 일발장전 시간에 개별 기업으로 언급했던 중에 오늘 특징 있는 건 우진이라는 기업입니다. 잘 아시는 원전 관련 주식이죠. 그리고 또 온도 센서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오늘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미국과의 그런 원전 얘기들이 또 오가는 것 같습니다. 계속 오가면서 시세가 좀 탄력을 받는 것 같고 뭐 일발장전에 나왔던 기업들은 조금씩 한번 뭐 되짚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누리호 2차 발사는 아시겠지만 이제 하루 순연이 됐습니다. 내일 예정이었지만 16일 모레로 순연이 돼서 뭐 그 재료는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